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홍록기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신 두 가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분쟁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보겠습니다. 네. 짤막짤막하게 하시죠. 네. The Japan South Korea dispute could push up the price of your next smartphone. 네, 내용은 한일 분쟁이 계속되면은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품, 특히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화웨이나 또 애플 같은 수입하는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내용이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 지금 보시면 반도체 가격이 좀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건 그쵸. 사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외신을 볼 텐데, 저는 이 헤드라인을 보고 중국이 지금 힘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중국의 산업부 장관이 한 발언이니까 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China says needs arduous efforts to achieve 2019 industrial growth target. 자, 중국의 산업 생산 목표가 5.5에서 6% 정도 됩니다. 네,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몹시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arduous efforts. 네,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아주 높게 유지는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글로벌 경제 규모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의 성장률은 앞으로 이제 6%대로 떨어질 거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퀄리티, 그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산업 생산 증가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화 정책을 써야 될 거다라는 예견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두 가지 확인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 속으로 현재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움직임들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볼 텐데, 먼저 홍록기 연구원님, 지금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이 환율, 달러 약세 부분에 있어서 용인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약달러에 대한 선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그 G7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은 씨는 이제 달러와의 정책 스탠스가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현재로 국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향후 정책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달러화에 대한 미국 정부 개입의 의지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은요. 89에서 103 사이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면은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를 강조를 했고요. 2018년 초처럼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달러 약세가 과다하다고 발언을 하면서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최근 셰일가스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 기여도 내에서 순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 호조를 고려하면은 달러가 이제 여타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를 추세적으로 나타내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유럽, 일본, 인민은행 모두 이제 중국 인민은행 모두 이제 미국을 제외한 그 신흥국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통화 확장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 약세 폭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정부 스탠스가 강세보다 약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7월 말에 미국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90 초반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 쪽으로 이제 정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 시장 상황에서 달러의 움직임들을 보자면 과도한 약세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움직임 자체가 일시적으로나마 좀 약세는 맞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과거에 좀 달러 움직임을 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구간이 과거에 이제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5%대 수준까지 내려왔었던 때가 있었죠. 이 구간이죠. 보시면 자 이럴 때하고 좀 비슷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가 1.5% 수준이죠. 아 죄송합니다. 2% 수준이죠.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두 번 올해 안에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에 많으면 두 번 정도 더 그래서 총 한 1%포인트 정도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2%니까 한 0.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그 구간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죠. 80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큰 폭의 하락을 해서 또 90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이 두 번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아마 1.5%대까지 떨어지고 또 달러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뭐 그 이유를 놓고 보면 과거의 달러 약세 구간 뭐 금리 하락 구간을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높은 수준부터 시작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희 판단에는 충분히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 보시면 그만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빠지죠.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급등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이 버블 구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에 달러가 90대 지금 97이 좀 넘죠. 97.5 정도 되는데 아마도 9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이 내려가면 뭐 90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정도 적어도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주 간단한 차트를 그려보면 딱 선 두 개만 그어도 보시면 추가적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딱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 봤자 한 98 정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하락해서 90대 초반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여기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록했었던 달러의 고점이 당분간은 그 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은 보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긴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글로벌 주식 속으로 시장 속으로 통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신흥국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달러 약세 구간이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나타난다는 가정을 하면은 네. 나스닥을 제외할 경우에 대부분 투자는 달러 헤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하느님 미국 연준에 앞서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원하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러 약세 구간에서 향후 신흥국 시장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두 차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5% 바닥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 MSCI 신흥국 지수는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미국 투자를 경시하고 신흥국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2018년에도 2017년에 상승세가 다시 되돌려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신흥국 투자는 단기 관점으로 인하는 것이 지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번 달러 약세 압력은 단기적이고 또 이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포트폴리오 선진국 75%에서 이제 미국 70%, 독일 5%, 그리고 신흥국 25%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10%, 브라질 5%, 러시아 5%,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5%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현재 금융 여건에서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금리 인하로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산 쪽에서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계속 주식 얘기만 해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몇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너무 주식만 좀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자산 배분 형태로서 네.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주식회사 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채권도 정말 수익이 많이 났었으니까요. 블로그에 가끔씩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비중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금리가 추가적으로 0.5에서 1%포인트 인하가 일어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고점이 3.2%, 3.3%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2%니까 1%포인트 이상 하락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은 여기서 아무리 높아봤자 한 0.5 조금 더 많으면 그거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1.5%가 다시 바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부분은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그만큼 금리 하락폭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채권 금리 자체도 낮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도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매력도는 지난 5월 달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자마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 왜냐?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채권 투자 비중을 들고 계셨으면 아주 짧은 구간의 수익률 뭐 6% 내지 8%를 지난 두 달 동안에 올리셨을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하락폭이 0.5%를 앞으로 1년 동안 한다면 그 수익률은 지금 현재의 국채금리 2%에 뭐 아무리 높아봤자 한 3-4% 정도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과정이 겪게 되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적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는 채권 80% 주식 20%였다면 지금은 반반 적어도 반반 즉 채권 50% 주식 50% 정도의 전략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채권 말고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왜 신흥국 시장 투자가 중요하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 그렇게 얘기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잔존가치 모델상의 선진국 투자 매력도가 13.7%고 S&P는 많이 빠져서 1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을 보시면 20.6%나 되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20%가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7%포인트 이상이나 더 매력이 높다. 상당히 더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가져갈 때 신흥국 비중을 뭐 적어도 20% 이상 그게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의 수준이니까 뭐 훨씬 더 높은 25% 내지 30% 정도까지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 신흥국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네. 가장 대표적인 그냥 어느 국가를 투자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국가마다 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냥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 ETF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BW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I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EEM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들이 있죠. 보시면 브라질이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EWZ가 되겠습니다. 또 물론 뭐 3배짜리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근데 이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나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시장 당연히 있습니다. RSX 또 러시아도 당연히 3배짜리가 있죠. 그리고 멕시코 네. 예, EWW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베트남 BNM이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금요일에 썼던 글로벌 주식 속으로 통해서 신흥국 관련된 ETF 상세하게 소개해드린 영상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요. 관련한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신흥국 이야기 쭉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간다면 환 해증이 안 되는 실제 미국 본토에서 나스닥 시장에 관련된 투자는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나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나스닥이 실제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원 달러 환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제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유동성 완화 구간을 살펴보면은 장기 관점에서 미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를 살펴보면은 총 3차례 즉 0.75% 금리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이 달러는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6개월간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 1년 반 동안 그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구간 또한 나스닥은 2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나스닥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약 20%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달러 약세폭은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투자는 현 초점을 유지하고 다만 이제 그 외 자산에 대해서 환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그리고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